안녕하세요. 김경훈 기타 교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김정호 씨의 하얀 나비입니다. 김정호 씨는 참7080 시대 통기타 그 음악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우뚝 선 존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정말 많은 명곡을 남겼죠. 하얀 나비, 뭐, 이름 모를 소녀, 작은 새. 또 빗속을 둘이서 그리고요 또 푸른 하늘 아래로 사랑의 진실 님 이런 유명한 곡들을 참 많이 남겼습니다. 젊은 나이 아깝게도 이제 병으로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만 정말 아까운 천재적인 싱어송라이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필한 책 통기타 포크송 5집에 들어있고요. 31쪽에 수록을 했습니다. 전주가 참 아름답죠. 이렇게. 네, 이 부분을 제가 기타 독주로 할수 있게 조금 어렵습니다만 편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연습을 잘 하셔서 이 아름다운 명곡을 독주 부분으로서, 그죠? 혼자서 전주와 간주를 해결한다는 것. 참 짜릿한 그런 성취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원을, 김정호 씨의 음원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차분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절까지만 음원을 사용해 봤습니다. D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끊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제가 음악 영상을 찍으면서도 제가 한참 기타를 배우고 열심히 노래 부르고 했던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참 감회가 새롭네요. 40년도 더 넘은 세월이었습니다. 자, 그걸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동영상을 찍게 될 줄은 참 꿈에도 몰랐던 일인데요. 자, 전주를 우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첫 마디 3번 선에 미를 짚도록 되어 있죠. 이제 이그 쿠포지션이죠. 쿠플렛의 반발에를 하고요. 2번 손가락으로 제 10번째 칸, 10플렛에 누르게 되면 이게 이제 A 코드의 약식폼이 되죠. 예, 이 A 코드는 D 폼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D, E, F, G, A. 근데 이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약식 코드이기 때문에 예, 이런 코드 정도는 우리가 좀 외워놓고, 그죠? 이 하이 포지션에서도 좀쓸수 있으면 예, 적재적소에서, 그죠?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3번선 미를 이제 퉁기겠죠. 못 갖춘 마디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라는 이미 짚어놓았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놓은 셈이죠. 그리고 5번선 개방과 동시에, 그리고 C는 이제 혈당된 손가락으로 2번 줄에 누르면 12 플랫에 C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손가락을 좀 떼면서요, 방해를 할 수 있으니까 1번 줄에 이미 바레에서 눌러져 있는 도샵이 나오게 되죠. 다시 해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그대로 이제 흐르게 두고요, 6번 줄 개방, 또 그대로 이 미와라를 쓰게 됩니다. 그죠? 천천히 한 마디를 해보면요, 또 마디 넘어가죠. 네,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디, 네, 이 두 마디를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새끼손가락만 누르고 떼면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그죠? 네, 이건 그대로 사용이 되고 새끼손가락만 한번 눌렀다가 떼주면 오른손이 다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큰 발에 7로 옵니다. 이게 C 그리고 별표 7, 이거는 바레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 플랫의 전부 전체 풀 바레를 해주시면 B 마이너가 나오죠. 자, 이 B 마이너에서 이게 이제 다 짚으면 B 마이너지만 이 두 음은 지금 사실 우선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하게 이거 하나만 누르고 6번선과 1번선을 퉁기고, 그죠? 그 다음에 3번, 2번 줄을 연달아 치겠죠. 그리고 이제 5번 선의 9플랫을 3번 손가락으로 눌러주면 파샵이 나오게 됐죠. 그리고 이 음이 2분 음표니까 계속 이 마디 끝날 때까지 눌러주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이 B 마이너 마디를 한번 해보죠. 전혀 어려울 게 없죠. 사실 이렇게 보면 짚는 거는 좀 전에 짚었던 A 약식 코드, 그 다음에 B 마이너 전체 하나 다 누르는 거, 조금 있다가 이 3번 손가락 하나 더 해주는 거, 그게 여기까지 다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한번 천천히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방이 나오죠. 네, 개방을 치면서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겠죠. 렐레 도는 반음 올라가죠. 샵이 세 개 붙어 있는 이제 A 메이저니까요. 도 반음 올라가게 되죠. 시시라 개방. 다시 또 세아 칠 발에 칠로 오겠습니다. 아까 했던 마디랑 거의 같죠. 근데 이제 금표를 잘 보시면 어떤 걸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요, 두 번째 박자까지는 이거 하나로 다 흘러가죠. 그리고 이제 파샵에 보면 반달 모양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 라고 되어 있죠. 즉 3번 손가락을 반음 밑에서, 즉 파 제자리인 8플랫에서부터 퉁겨서 약간 띵 하는 소리의 효과를 내는 것이죠. 뭐 그렇게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악보대로 하자면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약간의 좀 꾸며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면요, 여섯 번째 마디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두 칸을 내려가서 발에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줄과 1번 줄 동시에 퉁겨주시고요, 라와 레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D 코드는 이런 D 코드가 있죠. A형의 D 코드. 여기서 이제 이 손가락은 필요 없으니까 크게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그래서 2번 줄과 3번 줄에 나란히 7플랫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3번과 4번의 개명이
레와 바샵이 나오죠. 이렇게 되겠죠. 땅, 따, 다. 네, 그리고 이제 전부 퍼커시브를 이용했습니다. 전부 X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줄을 가볍게 쳐서, 그죠? 칙 소리를 내주겠습니다. 그리고 새끼손가락이 넘어갑니다. 새끼손가락은 퍼커시브를 할때 이미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때 손을 떼고요. 미리 그 다음을 짚어 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C에 새끼손가락, 7플랫, 그리고 6플랫의 파 제자리죠. 그래서 4번과 2번으로 눌러서 네, E, D, 마이너, 6라고 하는 음을 퉁겨주는 것이죠. 자, 천천히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처음에 두 줄만 먼저 퉁길 때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두 개를 눌러주면서, 그리고 퍼커시브와 동시에 손을 뗄수 있겠죠. 다시 한번. 충분히 쉬면 되겠죠. 그리고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 1번 줄에 라 그대로 있죠? 5번 줄에 라 그대로 나오죠. 그리고 좀 이따가 이 손가락이 6플랫에, 그죠? 3번 선 6플랫에 누르면 도샵이 나오고 A 코드의 약식폼이 되겠죠. 그죠? A 코드에서 두 개를 뗀 손가락. 그래서 크게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그리고 3번 줄, 2번 줄, 땅, 따, 다, 그죠? 그리고 3번 손가락으로 4번 줄에, 이건 그대로 두고요. 6플랫. 그러면 솔의 반음이 올라가죠. 퉁기자마자 한칸 옆으로 당기면 솔라가 되죠. 그죠? 좀 전에 여섯 번째 마디 B마이너에서 했던 것과 같은 방법이죠. 그죠? 여기서. 그리고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이제 도샵인데 운지 번호가 틀려 있네요. 제가 오타가 있었네요. 1번이 아니고 2번이 되죠. 이 번호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3으로 땡기고요. 2번이 오고 그다음에 그대로 이걸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천천히 해보면. 그리고 음을 다 끊어줘야 되겠죠. 다 지워주시고, 그리고 미라 여기 있죠. 네. A 코드, 그죠? 미라 C는 이번 선 개방을 쳐도 되겠고요. 아니면은 이 라를 두칸 밀고 가서 이 C를 쳐줘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요. 그리고 이제 노래가 되겠죠.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주 부분을 마칠 수 있었죠. 처음부터 전주 부분을 천천히 제가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9플랫에서 약식 코드를 다 완성해 놓고 시작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연습을 할 때는 천천히, 그죠? 박자를 잘 세면서. 이게 이제 약간 어려운 이유가 스윙, 셔플 리듬은 이제 전 8분 음표 그리고 16분 음표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전 8분 음표야 박자가 상대적으로 길죠.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따라서 나오는 16분 음표가 대단히 시간적으로 짧기 때문에 이 16분 음표 그 다음에 따당 하고 연결되는 순발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연습을 차분하게 해서 리듬감을 이제 익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원 속도대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임새와 함께 쭉 거기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전주, 물론 똑같이 나중에 간주에도 100%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전주 부분의 강의를 해봤습니다. 근데 의외로 사실 코드는 간단하죠. 예, 약식 코드 A와 그 다음에 7플랫, 그죠? 전체, 또 5플랫 전체. 이게 거의 다였습니다. 조금씩 하나씩 더 눌러주기만 하면 됐었죠. 예, 거기다가 셔플 리듬에 대한 약간의 숙지만 있으면 충분히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7080 시대에서의 정말 명곡 중의 명곡인 하얀 나비 전주곡에 오늘 도전해봤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주임새와 함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